제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어. 제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근데 아까 PD님하고 실장님도 막 연예인 사주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연예인 사주라고 딱 지칭되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연예인 사주라 하고 부르냐 함은 보여줘야 되고 많이 내 사람을 사랑을 받아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근데 연예인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럼 간단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떠요. 아직도 구독을 안 하였느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쌍문동 이선녀입니다. 신박한 요즘 세상에 맞는 점사 질문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매체도 유튜브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일반 분들이 많이 찍고 요즘 그걸 뭐라 그러지? 인플루언서 뭐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연예인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간혹 그런 점을 보시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근데 아까 PD님하고 실장님도 막 연예인 사주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연예인 사주라고 딱 지칭되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연예인 사주라 하고 부르냐 함은 보여줘야 되고 많이 내 사람을 사랑을 받아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표현을 연예인 사주라고 하는 거지 전 사주를 보진 않지만 기운에도 많은 사람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가르치는 것도 종류가 요즘은 여러 개예요. 학교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게 나한테 조금 더 기운에 맞냐를 보는 건데 나는 보여지고 싶어. 그러면 얼만큼 보여질 수 있는지 그 사람의 그릇을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죠. 아, 이 정도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요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요건 비밀인데 요러한 캐릭터를 한번 해보세요.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왜 요즘 퍼스널 커널러 진단받듯이 내 기운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돋보이게 보여질 수 있을까를 제가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이제 그게 조금은 시너지 효과가 되고 한마디로 부스터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보여질 사람이었지만 조금 더 보여진다거나 뭐 한다거나 눈에 띄게. 그래서 그 사람을 아까 계속 원석이란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봐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연예인 하고 싶어. 근데 보여졌을 때 아,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근데 이 안에서도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끔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이긴 해요. 보여줘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꼭 연예인으로 TV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도 왜 일반인인데 관심 되게 많이 받는 분들도 많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가 되든 보여져요. 가끔 제가 그러긴 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점을 보는 걸 사람들한테 드러내진 않아요. 좀 이렇게 알려지신 분들은 왜냐면 사이비를 믿고 어떻게 저렇게 하냐 뭐 하냐 막 이러한 좀 인식들도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시선으로 보면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의 그 사람에 맞게끔 내가 진단을 해주고 그냥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건데 뭐가 나쁘겠어요.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런 배역을 해보라고 한다든지 얼굴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걸 메이크업을 좀 그렇게 하고 의상도 이런 걸 입으라든지 조금 그 사람한테 맞게끔 얘기는 해주죠. 물론 그 이야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그분들의 몫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근데 연예인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럼 간단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떠요. 안 보여져요. 다른 그런 보여지는 방법을 해도 그릇의 한계라는 건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이분을 막 정말 띄우기 위해서 막 소속사에서도 노력하고 뭐하고 그래서 잠깐 비춰줄 땐 있는데 금방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은 그릇의 한계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좀 그런 방법이긴 해요. 해보셔라고. 너무 간절하다는데 해봐야 내가 내 거를 알 거 아니에요. 겪어봐야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간혹 그런 분은 있죠. 몇 년을 해야 뜹니다. 5년은 안 떠요. 5년 이상 노력을 해야 떠요. 무명이 긴다거나 이런 예측은 하긴 하지만 아예 그릇 자체에 한계가 존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왜 긴 무명 세월을 거치고 정말 막 탑스타가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뷔해서 반짝 얼마의 기간 동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끝!